예. 2014년 3월 27일 슈가와 지민의 로그. 예. 우리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상남자 활동을 끝냈다. 그렇다. 굉장히 나는 굉장히 짧았다고 느껴졌는데 벌써 6주가 지나갔어. 와. 그래가지고 벌써 6주가 지나갔어 하면서 막방을 했는데 굉장히 되게 즐겁고 정신없이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활동이었다. 시작하기 전에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또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즐겁고 알찬 활동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1위 후보에도 올랐었고 그래서 이제 떨고 있는 혹시나 1위가 될까봐 떨고 있는 슈강의 모습도 봐서 굉장히 무한한 경험을 했었고 굉장히 즐거운 활동을 했었던 것 같다. 난 당연히 1위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에이 떨고 있는 걸 봤는데. 우리는 악방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럼 바로 장단식.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큐시트를 봤는데 이게 굉장히 장난이 아니다. 많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다. 포스터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부담감을 느끼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예스.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거 나왔을 땐 끝나고 나왔겠지? 네, 이미 공개가 될 때는 재밌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 이미 잘하고 왔을 거라고 믿고 안녕! 저희는 살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예 자, 동국이. 안녕하세요. 2014년 3월 27일 제요. 동국의 로그입니다. 아, 벌써 우리가 창단식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정말.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안 믿긴다. 벌써 창단식이라니. 정말 창단식 준비하면서 뭔가 많은 걸 준비를 하고, 느끼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걱정이 좀 있다. 뭔가. 팬분들이 좋아해 주실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실수는 하지 않을까. 뭔가 우리 또 특별한 무대도 유닛 무대가 있다.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레몬 형이랑 그리고 석진 형 그리고 슈가 형 그리고 진 형 이렇게 내 팀이고 그리고 우리 무슨 소리야? 진 형, 레몬이 이제 슈가 형. 이렇게 셋이 하고 이제 우리끼리 이제 유닛 무대를 네 명이서 네, 하고 있다. 뷰티풀 무대를 하는데, 정말 많은 준비를 한 만큼 뭔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창단식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거대한 것 같다. 뭔가. 거대하죠? 네. 뭔가 거대하죠, 되게 지금. 거대한 이 느낌. 몇천 명이라고 하는 무대잖아요. 3천 명 무대 앞에서 그렇게 그것도 창단식을 한다는. 우리 아미 팬만 있는 그런 무대에서 이렇게 무대를 한다는 게 정말 나는 좀 떨리고 긴장되고 실수하지 말아야지 생각밖에 안 된다. 정말 실수하면 돼. 정말 우리는 느낌 아니까 실수를 안 할 거다. 느낌 아니까. 열심히 해야지. 네. 3월 27일 오늘의 로그 조합 3명 제이오 V 정국 에 로그 끝. 파이팅!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창단식을 위하여. 화이팅. 지켜봐 주길 바란다. 지켜봐 주길 바란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잠깐만. 어디에 기운이 들으시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편해. 아주 나 이거 한 번만 해봐야 되겠네. 주세빵 턴. 예. 주세빵 턴. 자, 그러면 네. 창단식 소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코로나이 그게 안무가 정말 무스카리가 너무한 것 같아요. 안무가 이 또 어른아이가 안무가 생길 줄은 몰랐는데 정말. 어쨌든 이 양락의 아트랜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이 양락의 댄스 정말로 기대해 주시고요. 정말
근데 솔직히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아니 그 열심히 한 만큼 막 나는 호비나 지민이처럼 막 이렇게 춤선이 이쁘고 막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나름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고. 전 이뻐요. 이 친구 이거 이 친구 이거 안 될 친구네. 아무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떨리고 되게 긴장되고 벌써 언제 창단식을 하나 싶은데 정말 너무너무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즐겁게 즐기다 갔으면 좋겠고 저희도 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까지 난 그게 너무 신기해. 우리가 언제 벌써 데뷔한지 9개월이 돼가지고 창단식을 준비하고 정말 나 아직도 이런 게 너무 신기해. 아직도 9개월밖에 안 했어요. 한 9년 된 것 같은데. 아, 시간 너무 빨라요. 아, 어쨌든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정말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주말에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일단 이 산을 넘어야 그 창단식을 했던 것도 막 다 추억이 되고 이랬는데 아직 시작하기 전이니까 막 너무 떨리고 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또 멋지게 할 거잖아요 우리, 그죠? 멋지게 해야지.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진짜 어린아이 안무가 무진장 귀여웠거든요. 진짜 형들 세 명이 나와서 기대해주세요. 진짜 무진장 귀여워. 정말 귀엽답니다. 이런 거 있으면 나와. 기대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진이었습니다. 랩몬스터였습니다. 여기까지. 바이바이.